지난 약 3개월간 온통 우리나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그런 관심과 뉴스로 차고 넘쳤습니다. 심지어 종편 뉴스 채널을 틀면 그 외에는 보도할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냥 계속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뉴스에 또 초점되기도 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돼서 헌법재판소 넘어간 재판소에 관한 기록이든지 특검 뉴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너무 시시콜콜한 거 밤낮 그 얘기만 하니까 뉴스 들라가 틀었다가 다시 그냥 돌려버린 경우도 있게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사실인지 이 혼돈스러울 때도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이 비슷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촛불과 태극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촛불과 태극기. 촛불과 태극기.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촛불 집회는 13차에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3차례 13차례 열렸고 태극기 집회는 어제까지 10차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촛불 집회는 주최 측의 주장에 의하면 연 인원이 1,000만 정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죠. 근데 이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에 참가자는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데 나라 하는 일이 주인이 내 마음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촛불도 들고 태극기도 드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 있습니다. 2항은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 제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가 주인인데 지금 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뜻이죠. 대통령 선거 때나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내가 주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한순간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상무슴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굽신굽신 하는데 일단 되고 나면 언제 그랬던 듯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거듭 실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어떻든 이 나라의 대통령도 이런 지도자들을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뽑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제 촛불도 들고 태극기도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계속되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우리나라 시위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성숙됐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시위는 대부분 과객 시위로 전편이 나왔습니다. 강목이 설치고 최루탄이 터지고 막 그냥 난장판이죠. 그래서 사상자가 생기고
그래서 외국 언론들이 그런 모습들을 집중 보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나라 국민으로서 창피도 당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촛불집회나 대기집회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그랬어요. 현재까지 큰 충돌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번 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변화다. 그리고 집회 끝나고 나뉜 후에 주변에 이런 환경기도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참 놀라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전에처럼 사상자가 생기고 했다면 이런 집회 계속되지 못했을 거고 그는 혼란 속에서 천만 명이나 모이는 이런 일들이 그동안 진행됐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되어주는 촛불이 또는 태극기 이 집회가 앞으로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좋은 결말 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도 금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촛불과 태극기, 촛불과 태극기 속에 민심이 담겨 있습니다. 네. 촛불과 태극기는 각각 참가자들의 의사표시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다, 국민이다. 그러면서 자기 의사를 촛불로 혹은 태극기로 표시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촛불에는 박 대통령 한시라도 빨리 물러나라, 반드시 탄핵돼야 된다, 그런 민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박 대통령 때문이다. 네. 그런데 민심이 촛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느냐, 탄핵받을 만한 일이 뭐 있느냐, 왜 난리냐, 박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 나라 위험해진다. 자, 그러면서 탄핵 반대하는 그런 민심이 태극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민심의 구체적인 표출이 촛불이고 태극기인 것입니다. 네. 박 대통령이 만약 탄핵이 되면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올까?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 집회에 참가한 행동은 어떻게 나올 것이며, 만약에 박 대통령 탄핵 결정되면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참 궁금도 하고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생길 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길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헌법재판소에서 가지 않고 이 부분을 잘 풀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길을 너무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촛불이 막 들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박 대통령이 나는 나라를 위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되고 이런 혼돈을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에게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당장이라도
물러나고 싶습니다만은, 그럼 내가 물러가고 나면은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 헌법인데, 그럼 나라가 더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나도 잘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뿐만 아니라 이 앞에 대통령도 다 이 비슷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지만은 앞에 대통령들은 어떤 경우는 형이고, 어떤 경우는 조카고, 어떤 경우는 동생이고, 어떤 경우는 아들이고, 어떤 경우는 아들들이고, 이런 문제를 계속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픔 이 땅에 대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해하지도 합의해서 대통령 권한을 집중되는 것을 좀 분산시키고 견제 통제 기능도 조금 보강하고 빨리 거기 법이 마련되고 되면 제가 바로 물러나서 그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이 아픔이 이 나라의 치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 잘못은 제가 대통령 내려놓고 나년 후에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국민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준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잘못을 고백하면서 대통령 물러나고 물러나겠다, 물러나고 나년 후에 법의 심판 받겠다 했으면 사택 이후까지 왔겠느냐. 네. 근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다는 식으로만 하니까 기자회견 할 때마다 점점 사태만 악화시키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웃까지 오게 된 겁니다. 참 아쉽습니다. 또 여야 지도자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내려놓겠다. 예, 국회에서 여야 지도자들이 합의하면 내가 물러가겠다. 이렇게 공을 국회에 던졌을 때에 여야 지도자들이 빨리 모여서 그걸 받아가지고 대통령 한 4월이나 5월이나 물러가기로 하고 그동안에 우리 법을 바꾸자, 이 법으로 해봐야 똑 맞춰서 또 이 결과 또 빚을 테니 빨리 법 바꾸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실험했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걸 빨리 바꾸고 4월이나 5월쯤 대통령 물러나고, 그럼 물러나고 나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하자, 이렇게 합의됐으면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었겠느냐, 이런 혼란도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것은 이하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놓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탄핵 여부가 헌법재판소 넘어갔는데 헌법재판관들 고민이 많을 거고요, 탄핵이냐 기각이냐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9명입니다. 소장 비례도 9명인데 9명을 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명하는데 그 9명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9명 중에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그럼 9명 중에 3사람은 자기 사람을 대통령 뽑으세요. 국회에서 뽑는 3사람도 그 당시 다수당 여당의 사람이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구성으로 볼 때 전체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겁니다. 탄핵 결정되는 겁니다.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 제84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형사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좀 횡령했다, 뭐 좀 뭐 좀 권한을 좀 과도하게 좀 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는 행사적 처벌을 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그는까지 일일이 전부 다 행사 소추하게도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안정을 위해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이외에는 임기 중에 행사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나라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 끝나고 나면 불바득을 받아야 되죠. 이는 법 정신으로 볼 때 과연 이는 것이 행사 소추의 탄핵 결정의 요인이 될 수 있겠느냐는 법리적 논쟁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재판이라는 것이 법리만 따진 것이 아니고 또 민심도 정치적인 이런 것도 나름대로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촛불만 들었어요. 모두 다 촛불만 든다면은 좀 결정이 한쪽으로 좀 민심이 그러니까 조금 좀 쉬울지도 모르는데 이 촛불도 들다가 이제는 태극기도 같이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느 쪽의 결정이 나도 말썽이 되게 돼 있고 법리 논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어느 쪽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든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바라고요. 시간 오래 끌면 끌수록 나라를 혼란스러워지죠. 그리고 그 판결이 났으면 우리 모든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판결이든 원치 않는 판결이든 그 판결을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질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미리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되고 나서 혹은 안 되고 나서 하면은 반대쪽을 두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촛불을 드는 사람 가운데서는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안 되면 혁명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탄핵 결정이 안 되면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죠. 공공연히 그런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촛불 든 사람 가운데서는 태극기 든 사람 가운데서는 또 엉뚱한 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각각 자기 주장만 한다면 나라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때, 상충할 때 그걸 가르마를 타주기 위해서 서로 합의된 내용이 그 법입니다. 그 일종의 사전 협정입니다. 이 법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동이다, 이 사람은 서다. 그런데 한쪽 어느 쪽으로 한쪽 가야 돼. 그럴 때 이 법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혼란을 극도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심이 불만했으면 2심으로. 2심 불만에서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결론 내리면 그 이상 더 갈 곳도 없습니다. 그게 최종심입니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탄핵에 가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합니다.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우리는 그걸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법리적으로 인허전위원회에서 너무 잘못된 것이라면 다음에 제도적으로 또 이런저런 국민의 중지를 모아서 그걸 갖다가 고쳐가야지. 결정 판결 자체가 마음 안 든다고 시를 하거나 난리를 피우면 이 나라는 그 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질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남쪽 안에서도 남남 갈등, 이념적인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는 속에서 그 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떤 불행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촛불을 든 사람이든 태극기를 든 사람이든 무조건 대통령 탈퇴 된다, 탈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주요를 한 사람이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은 받아들인다. 그것이 나라를 사는 길이고 나라 혼란을 방지하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촛불에 민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촛불과 태극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민심보다도 천심이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잃으면 정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민심이 곧 천심은 아닙니다. 대중의 생각이 절대 선은 항상 절대 선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중국의 모택동이나 북한의 김일성 인독재자들이 모든 민심 국민이 다 반대하는데 혼자서 총괄 들고 자기가 그 독재자 된 게 아닙니다. 민심을 등에 업고 독재자 된 겁니다. 박 대통령도 우리 국민이 뽑았고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김 대통령도 다 우리 국민이 뽑았습니다. 국민이 뽑았는데 다 문제가 있게끔 다 물러나게 됩니다. 원래 동성애는 질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도에 미국에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질병에서 동성애를 삭제시켰습니다. 삭제시킨 이유는 의학적으로 연구조사해 보니까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해서 삭제시킨 것이 아니고 동성애자들의 시위 협박에 의해서 삭제시킨 겁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았는데 민심이, 민중들이 십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고함 치는데 박은 게 아닙니다. 십자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바라보러 놔주고 예수를 못 박으시오. 민중들이 고함을 쳤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행을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게 이냐 큰 문제 될까 싶어서 십자가 행을 낸다.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은 것이 꼭 하나님이 예 보시기에 바른 뜻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 촛불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민심이 담겨 있고 태극기도 자기 나름대로 나라 사랑 민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민심을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도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오랜 집회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지. 그래서 우리를 갖게 됩니다. 또 태극기 속에 그들의 담긴 민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면은 당장 공산을 될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 우리 그 꼭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촛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겠는가? 태극기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겠는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그에 대한 확신이 저기 있었다면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촛불 들고 나가십시오, 아니면 태극기 들고 나가십시오
이는 설교 벌 셋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사람이 많으냐 적었냐에만 관심을 두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이 문제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촛불의 민심만 잃지 말고 태극의 민심만 잃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생각 못하겠죠. 하나님만 우리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된다. 오뚜기가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섭니다. 밑에 납덩어리가 있어요. 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복원력이 회복됩니다. 나라가 극도의 혼란 속에서 너무 우려되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이 땅에는 크리스찬들이 촛불 민심, 태극기 민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먼저 구하는 그 마음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오뚜기 속에 있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납덩어리처럼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고 결국 이 나라를 혼란 속에서 건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타난 현상 촛불과 태극기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늘 아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구하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참 애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촛불과 태극기 진정한 애국의 길은 천심 하나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애국이다. 그럼 천심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현장 속에 기도 속에 깨닫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우리 믿는 사람만이라도 이 난국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한다면 이 나라는 예, 이 혼돈이 전화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온갖 정성을 쏟아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년 동안 자기가 그할 궁을 건축했습니다. 성전과 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년 후에 역대하 6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봉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백성이 잘못해서 단대 잡혀가고 그것도 달자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돌아가시고 막 기도를 다 드립니다. 그것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그래 알았다 오바 응답하시는 표시로 들었다는 표시로 7장 1절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웁니다. 7장 1절을 봅시다. 다 같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내 성전을 내가 받았다. 내 성전에 내 마음 있고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겠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예,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12절을 보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면서 13절 이야기합니다. 딱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예, 이 이야기는 예, 나라가 어두울 때 전염병이 들거나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포로 잡혀가거나 극한 갈등 혼란이 있거나 나를 어려울 때 그 소리입니다. 어려울 때에 이렇게 해라 하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대책 처방을 내립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그럴 때에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 떠나려면 내가 잘못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버리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도자들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박 대통령도 보니까 억울한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여야 정치 지도자들도 나는 잘못한 놓고 나는 옳은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전부 다 여당은 야당 때문에 그렇고 야당은 여당 때문에 그렇고. 아니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과 이 지도 잘못해서 나라가 이 지경인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억울하다. 그러니 자꾸 이는 혼란이 길어지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이 이는 것이 막 일어나면서 촛불이 막 집회가 생기고 할 때, 예, 빨리 나는 잘한다고 한 거지만은 이렇게 국민을 실망했구나. 자기 잘못을 깨닫고 빨리 국민의 처분을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접근됐으면 이렇게 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잘못해서 혼란이 있는데 백성들이 자기 잘못한 것도 없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냐고. 그러니까 해결 방안은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나를 믿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뽑아주고 세워줬는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은 내 모든, 예, 모든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혼돈을 깨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그동안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 비서관이나 장관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히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살피는 것은 법이 아니고 대통령의 얼굴, 표정, 뜻입니다. 하면만 하옵소서. 말 안 불려도 표정 보고 어, VIP 마음 여기가 있다 그러면 막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대통령이 동으로 가자 지시했다 할지라도 장관이나 수석들이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어느 법에 정면 위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라에 큰 혼란이 생길 겁니다. 대통령 퇴임 때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 퇴임 후도 시끄러울 겁니다. 그렇게 좀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냐고. 모두가 다 그냥 대통령 뜻이 있냐? 대통령 VIP 뜻이 있냐?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난 대통령 시켜서 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 이 혼란이 얼른 잠들지 않는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내가 내 탓이오 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고쳐준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다면 우리가 생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믿는 사람들이 청와대도 어디도 요소요소 요직을 많이 찾아겠다. 그 사람들이 신앙 양심이 가게해서 빛과 소음이 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그가 이행했다면 나라가 이렇게 됐겠냐고. 이는 그렇다는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 내 탓이요 하는 이는 회개 운동이 필요하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변명만 하려고. 좀 나라의 요직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라도 그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는 그것은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했습니다. 소신 발언도 좀 하면서 좀 당당하게 노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냥 거짓말만 둘러대고 자기만 그냥 벌 안 받을 피하려고만 하니까 점점 이 문제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죄를 깨닫고 악한 길을 떠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라도 이 백성의 죄가 대통령과 지도자의 죄가 우리 조상들의 죄가 내 탓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잘못입니다. 저 사람. 그러면 안 된다. 또 성경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라. 좀 겸손해라. 솔로몬 왕이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왕이면서도 자기를 낮출 때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 낮은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고만장해.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런 문제 다 해결 다 한다. 전에 대통령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 되면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보유하고 국민 행복해가고 상 벗으면 되겠다는 소리 안 한 사람 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과 제도가 또 이런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오랜 관행이 이런 일을 갖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가면 다 일도 한다. 그러니까 겸손한 구석에 차등으로 썼고 다 그냥 교만해서 낸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함량 미달이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만이라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 얼굴을 찾고 구해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모르고 1초 후에도 모릅니다. 촛불이 오른지 태극이 오른지 그것도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바르게 되는지 저 잘 모릅니다. 해법도 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세를 주관하시고 지혜 사랑 능력 충만하신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이 나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하나님 버리면 이 나라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미국이 이 나라를 책임져주는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은 나 책임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산성이고 보호자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빠도 기도하는 크리스찬을 봐서라도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두시길 바랍니다. 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편에 저편에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탓이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대통령에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 지도자에서도 기도하고 국회에서 기도하고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중심을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어느 쪽은 나든지 간에 그런 크리스찬 여러분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세워주시고 전화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한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의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라의 중심이 되시고 나라를 구하는 진정한 애국자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